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체어를 이용해서 홈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달 들어 올리셔서 스프링 걸어주실 거예요. 까만색 스프링 두 개를 가장 높은 곳에 걸어주실 거고요. 체중에 따라서 동작을 하시다가 조금 더 쉽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하얀색 스프링까지 걸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스트레칭 먼저 할 거예요. 두 발바닥 페달 위로 올릴 건데, 페달이 굉장히 세게 걸려 있어요. 발 힘있게 눌러주세요. 반대발도 올라갈게요. 발가락 다섯 개 모두 페달 위로 올려주시고, 시선 정면, 허벅지 안쪽 살짝 조였고요. 그대로 뒤꿈치만 천천히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종아리 스트레칭 먼저 할게요.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왼쪽 뒤꿈치 더 눌러주고, 반대쪽 둘, 셋. 네, 번갈아가면서 뒤꿈치 바닥으로 푹 눌러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양손 바닥 짚으셔서 손바닥을 밖으로 돌릴 거예요. 내 팔뚝 안쪽 늘어날 수 있게 손목 스트레칭 할게요. 체중 천천히 뒤로 보내셔서 내 팔뚝에 늘어나는 거 느끼고. 호흡 다섯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다시 손목 돌리셔서 바닥 짚고 일어날게요. 우리 양손으로 핸들 대신 봉을 잡아주실 거예요. 까치발은 가볍게 들고 있을 거고요. 체중을 뒤로 쭉 매달릴 건데 중간에 페달이 들썩들썩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 왜 무거운 걸 올리셔서 체어를 조금 더 고정을 해주세요. 엉덩이 천천히 뒤로 빼낼 거예요. 고관절을 접어서 뒤로 쭉 빼낸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가슴 살짝 열고 있을 거고요. 천천히 골반부터 말아서 다시 시선 정면으로 바꿔볼게요. 허벅지 안쪽 조여내고요. 엉덩이 안쪽 말아내셔서 힙을 세우러 가요. 등을 둥글게 말았고요. 마지막에 가슴 편했을 때 시선 정면 그대로 척추 위쪽까지 열어냅니다. 다시 고개부터 당겨 오셔서 등을 둥글게 말아요. 팔꿈치는 당기는 게 아니라 쭉 펴내면서 천천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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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오리 엉덩이까지 만들어서 척추 길게 펴주기. 다시 골반부터 말아올 거고요. 가슴 열어서 위쪽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척추 분절의 인지를 느끼면서 오리 엉덩이 가슴 쭉 펴기. 이때 종아리랑 햄스트링까지 늘어나고요. 다시 천천히 까치발로 바뀔 거예요. 허벅지 밖에서 안으로 조이고, 말아서, 말아서, 위로 뽑아 올렸다가, 마지막, 그대로 오픈 열어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세워주실 거고요. 뒤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 발바닥으로 페달 계속 눌러내면서 뒤돌아 주실 거고요. 양손을 뒤로 잡아 주실 거예요. 그대로 가슴 쭉 펴내 주시고요. 그냥 앞으로 매달려서 내 가슴 앞쪽 스트레칭 할게요. 이때 내 오른쪽 어깨를 한번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골두가 앞으로 빠져나가 있지 않게 가슴을 뒤로 열어요. 내 가슴 앞쪽이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 스트레칭. 위쪽 바라보고 호흡 다섯 번. 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페달. 네, 이번에는 스프링을 하얀색 스프링까지 전부 다 걸어서 스프링 4개가 가장 높은 곳에 걸려 있을 수 있게 맞춰주세요. 페달 위로 한 번에 올라가서 서실 거예요. 양손으로 핸들 짚어주시고요. 시트 밟고 올라가서 설게요. 양손으로 풋바 잡으실 건데 손목이 최대한 꺾이지 않게 넓게 잡아내신 다음 오른발 까치발 다섯 발가락이 페달 안에 들어가고요. 반대발도 페달 위로. 이때 먼저 몸이 가라앉지 않게 버텨주세요. 가슴은 열어서 날개뼈 사이 조였고요. 시선 위쪽으로 열어냅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접고 내려가요.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45도 정도로만 내쉬면서 위로 가.
다시 접었다가 날개뼈 사이 조이면서 위로 업. 접어주고요. 셋. 마시고 허벅지 안쪽도 조이면서 코가 천장에 닿는 느낌으로 다섯 접고 세 번 더 갈게요. 하나 업 마시고 둘 어깨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가슴 계속 펴면서 마지막 셋 그대로 한 발 한 발 올라갈게요. 양손 깍지 껴주셔서 손바닥 앞으로 날개뼈 사이 조여졌었던 거 다시 가볍게 풀어냈다가 시선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뒤돌아서 반대쪽 한번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체중을 조금 더 뒤쪽으로 기대서 가슴을 펴내고 등을 더 조이려고 해볼게요. 오른발 페달 위로 올라가고요. 이때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페달 짚어주세요. 반대발도 페달 짚고 시선 준비. 가슴 열어냅니다. 마시면서 접었다가 이때 너무 많이 접히면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90도까지만 접고 내려갈 거예요. 그대로 업. 접었다가 그대로 업. 마시고요. 셋, 업. 가슴 옆으로 넓게 쓰기. 접어주고 다섯. 약간 체중 뒤로 기대서 등을 더 쓰려고 해주세요. 세 번 더 갈게요. 하나, 팔꿈치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게 목을 더 위로 뽑아 올리세요. 둘, 마지막, 셋, 업. 그대로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갈게요.